옛날에는 이거를 기상이변이라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제 똥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. 근데 그게 재밌나 봐. 그 얘기가 재밌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. 기상이변이. 내 친구도 여기 대치동에 사는 애인데 저기 피트니스를 갔대. 그때 옆에 아줌마가 내 얘기들 하더래. 옆에 아줌마 둘이서 우리 아들이 이상한 새끼 수업을 듣는데 제 똥에 대해서 가리킨다 그러더니 기상이변을 가리켰다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막 어? 다음 시간에 이제 뺄 거라고 각 강의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십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하지 않아요 기상이변을 하지 않습니다.